모든 상을 휩쓴 대상의 주인공 이나윤 씨. 과연 판정단들은 우리 이나윤 씨의 노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? 별을 눌러주세요. 네 개의 별이 눌러졌습니다. 몇 개를 혹시 다섯 개 다 예상하셨죠? 아니요. 그래도 모든 가요제 대상을 휩쓰신 분인데. 요즘이 아니고 조금 됐거든요. 이런 분들은 사실 타고난 목소리세요. 그래서 트로트가 발전이 되려면 이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가수로 등용을 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저희들이 이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?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? 사실 노래 표현도 좋고 물결 흐르는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갔어요. 그러나 세월이 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높낮이의 표현이 목에서 표현이 다만 안 될 뿐인데 그것을 저분은 선천적으로 목에서 다 표현할 수 있는 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사실 아니겠어요?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너무 제스처. 제스처가 좀 너무 없었다는 거. 예,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느낌에 같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목소리랑 노래는 감동이 오는데 표정에서 너무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아쉽지 않나요? 제수처가 없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왜 없냐 하면은 지금 이나윤 씨는 우리 이미자 선배님하고 음성도 비슷하고 이미자 선배님 노래를 많이 따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얌전히 서서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예.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구나. 아주 선천적으로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저는 근데 너무 저 이미자 우리 선배님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자기 특색이 없어요. 그런데 이미자 네, 선배님의 버금가게 노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. 그렇잖아요. 아, 저 마이크 좀 꺼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? 아니 정말로. 네. 네. 별은 네 개밖에 받지 못했지만 판정단들이 아주 극찬을 들으셨어요. 기분 좋으시죠?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참가자들의 모든 노래를 들어봤습니다. 자. 감사합니다. 후보자들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.